자, 피로 회복, 또 피곤이라 하면 뭐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시 뭐 육체적인 뭐 피로함도 물론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떠오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스트레스가 피로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것을 비타민 C가 과연 뭘 관리를 해주고 또 이렇게 처방을 해줄 수 있나요, 권 박사님? 예, 맞습니다. 만성 피로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이고 목표에 집착하거나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피로감은 더욱 심해집니다. 오늘 주신 비타민C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미국 화학협회에 따르면 비타민C가 스트레스 유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시켜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을 드시면 바로 피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한 번에 확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권 박사님 주머니엔 항상 비타민C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있어요. 예, 필요할 때마다 드시고 저희한테 나눠주시거든요. 나눠주십니다. 야, 비타민C 그러면 떠오르는 게 오늘 너무 많아서 네. 과연 어떤 것이 오늘 밥상에 오를지 참 궁금합니다. 네. 권 박사님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해 주실 그럴 날이기도 한데 예.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피로회복 비타민C를 보충해줄 오늘의 밥상은 과연 무엇일지 힌트 드려야 되겠죠? 네. 첫 번째 힌트. 자, 밥상 보감 열어주세요. 정장 케어리죠? 예. 자, 오늘의 식품에 대해서요. 기초 강목에서는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는 술독을 풀어주고 심지어는 술 먹은 사람의 입냄새까지도 없애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의 주요 생산지는요, 전라남도 고흥완도 그리고 경상남도의 통영 거제입니다. 네, 자, 여기 보이는 이 하얀 꽃이요, 바로 오늘의 식품의 꽃인데요. 꽃은 여백에 한 개씩 달리면서요, 때로는 밑으로 쳐져서 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오실 텐데 두 번째 힌트 한 교수님한테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힌트. 네,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위대한 궁합. 오늘의 주인공과 궁합이 잘 맞는 식품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식초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은요,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대사 과정 중에 생성이 되는 산성 물질을 신속히 분해시켜서 피로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이것과 식초를 살짝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에 얹으면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도 돋우고 또 영양도 만점이지요. 노반장님 귤, 김영림 씨 오이, 전진 씨 귤, 이승훈 씨 감, 그리고 박영민 씨도 감. 자, 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저 뭐 통영 거제, 네. 완도 이런 데서 남쪽에서 나시잖아. 근데 제주라고 그러면 바로 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가 많이 난다고 그런 것 같고요. 귤 꺾기도 하고 귤 잎 꺾기도 하고 그래요, 저게. 아, 저희가 네. 피해 갔을 것이다. 정말 주산지는. 그러니까 뭐. 근데 저는요, 저쪽 거보다 식초라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뒀어요. 아, 식초와 위대한 어울린다라는 게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게 오이를 채쳐서 식초와 버무려도 굉장히 비타민 C도 그렇죠. 많이 나오고 좋죠. 예. 뭐, 예, 그런 뭐 좋죠. 생각을 해봤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전진 씨 귤. 비타민 C라는 바로 또 귤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처럼 제주라고 했으면 바로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설명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디 많이 들었던 말씀 바로 앞에서 하시는 건 똑같이. 아, 저 선생님이랑 그렇게 같은 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승훈 씨 네. 감. 사랑이 뭐지? 예. 뭐 일단은 정답을 미리 이렇게 드리게 됐으면 죄송스럽고요. 네. 감입니다. 왜냐하면 식초와 잘 어울리는 거. 혹시 감식초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비타민 C 아닙니까? 예, 머리가 무거우세요? 밥상으로 너무 다치고 있어서. 나는 네. 좀 홍보 좀 하려고. 요즘에 전진 씨 팬클럽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말이죠. 비타민 C이기 때문에 감을 쪼개게 되면 그 안에 C가 있습니다. 그게 비타민 C를 상징하는 겁니다. 더할까요? 더할까요? 사랑이 오지 않아요가 아니라 감이 오지 않아요.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감이 오지 않아요. 자, 박영민 씨 감. 아, 저도 비타민 C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수구 씨랑 사실 의논을 했어요. 우리 둘 다 네. 감으로 하자. 식초 나왔으니까 감식초다. 앞에서 말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할 말이 여자도 없잖아요. 감 없는 여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뭐 오늘 병길의 반찬 가게에는 어떤 손님들이 어떤 반찬을 가지고 오실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병균의 반찬가게. 반찬가게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 그리고 최저의 가격으로 승부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평균의 반찬가게 반찬들 본인이 알아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스타트. 아, 오늘만 이 가격 실시간 꼴뚜기가 왔어요. 2주 연속 꼴뚜기 도반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꽃게입니다. 자, 다음은. 네, 저는요, 어느 음식에나 빠질 수 없는 맛있고 맵죠? 네, 고추입니다. 고추! 아, 우리 고추 아가씨. 네, 병균의 홈쇼핑입니다. 오이와 당근을 오늘만 이 가격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쿠폰 없이 당근의 오이오이. 계속 소개해드리 깔끔해지고. 자, 연습 게임입니다. 신나는 율동과 함께 연습 라운드 음악 주세요. 고추 옆에 꽃게 일어나. 고추 옆에 꽃게 일어나. 발음이 네. 정확치가 않아. 중요한 거는 그 중간의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강병규 씨 인정. 이번에 좀 너무 가벼웠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고추나 이 명사들은 사실 금방 들어오는데 그 중간 옆에. 말이 중요한 네.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진행하시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는 내 말 아주 또박또박 잘 들린다고. 꽃게만 들렸지 네. 가운데 아, 말을 안 들렸어. 여러분들 너무 동의하실 필요 없어요. 이번에 연습 라운드였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연습 라운드인데 너무들 이렇게 뭐 불끈 달아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 겁니다. 고추 옆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고추 옆에 꽃게 일어나. 이렇게 하죠. 고추 옆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네. 아유, 걱정스러워요. 첫 번째 한마리 네. 힌트 동지 두고 예.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아, 참 매주 이거 부트막 게임 할 때는 괜찮았는데 힘듭니다. 자, 1라운드 출발! 꼴뚜기 옆에 꽃게 일어나! 오이 일어나! 당근 옆에 오이 일어나! 야, 일어나. 뭐, 앉아. 이렇게 할 줄 알았죠. 그렇지. 저 옆에 꽃게 앉아. 맞아, 맞아. 일어나, 짠, 반 앉아야 돼. 앉지 말고 일어나. 서 있어.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죠. 아, 이렇게. 아, 단순한 게임이었구나. 일어났다가 앉으게 되는 거예요? 아. 저기. 자, 저는 신인 같은 자세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전진 씨, 네. 앉아야 돼요. 네. 앉으란 건 딱히 말 안 합니다. 예. 일어났다면 바로 앉으라고. 예. 바로 앉으면 됩니다. 네. 자, 네 번 남았어요. 네. 꼴뚜기 일어나지 말고 오이 일어나. 고추 일어나지 말고 꽃게 일어나. 꽃게 일어나. 고추 일어나. 성공. 예예 예, 예. 아이고. 예, 예. 서비스로 해드렸어요. 서비스로. 네. 예, 예. 땀이 나네요.